하얀 마녀의 여주인공이요? 그 크리스죠, 크리스. 여기서 위로 가다가 쭉 올라가서 맞다. 퀘스트가 하나 걸리지. 남자, 방금 조각상을 재찾으러 온 녀석들이로군. 가져가고 싶나? 남자는 무언가 주문을 외웠다. 뭐야? 지금껏은 마법으로 날아간 건가? 텔레포트야, 나 말고도 쓸 수 있는 녀석이 있었던 건가? 미래 대마법사가, 대마법사 지위가 좀 위험한데? 그런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저 마법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어. 내게 맡겨도 다음엔 저 녀석을 꼼짝 못하게 할 테니까. 라고 합니다. 이때 루키어스가 MP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이게. MP가 있어야 되고. 정말 지겨운 녀석들이로군. 다행히 나도 끈질긴 편이거든. 언제라도 상대해주지. 참 안됐군요. 이번엔 당신 뜻대로 하게 놔주지 않겠어요. 마력으로 부르는 언어여, 내 앞에서 침묵하라. 루키어스는 사일러스 주문을 외웠다. 흑, 사일러스, 마법 무력화 마법인가? 건방진 흉내를. 루키어스, 살았어. 인사는 무사히 일을 끝내고 나서 하라고. 아직 방심할 수 없어. 저 캐릭터도 일러 추가됐을라나? 응?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잼 냄새네. 트리머시 라즈베리야. 라즈베리? 설마? 자, 아무튼 들어와보자. 여기서 쭉 가다가 동쪽, 남쪽, 이쪽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면은 일단은 방패, 신형 방패. 딴딴딴딴딴. 여기다. 아, 여기서 사바만이 나오는구나. 저 짜증나는 몬스터. 혹시 모르니까 베리 하나 써놔야겠다. 네. 에디터요? 아니요, 이거 패치예요, 패치. 일러스트 패치. 주인공 여친 엘레노아. 다는구나. 사바만 HP가 260이죠. 이 과거에도 안 그래서 짜증나는 몬스터였는데 HP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겁나 셉니다. 에디트 같은 경우는 그 워프할 때만, 그럴 때 쓰고 있어요. 딴딴따라란. 네, 3-5요. 예정은 있어요. 아, 일러스트. 그러니까 그 제작자분,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안 하실 것 같은데. 자모스네? 자우백이 아니고? 자모스면은 이거 위험한데? 뒤에 숨어가지고. 아니다, 한 이쯤? 아, 계획 있으세요? 3-5는 그거는 완전 너무 노가다일 것 같은데. 거의 뭐 대사 게임이라. 이거 같은 경우는 대사라도 그나마 좀 적지. 딴딴딴다란다란다란단단단단단단단. 아, 이 루키어스가 지금 MP가 없구나. 이거 다 잡아 쓰네. 이거 엄청 세네. 다 미스나네. 이 라이 쓰레기 이거. 하나 둘 셋 넷. 아니요, 저는 아직 39년 전은 안 했었습니다. 방송에서 피하고 여기서 오키사이드 정도로 때리고. 역시 루티스는 올 마력을, 전부 다 마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요. 에어리얼 라브리스 정도는 되겠다. 자, 보시면 자모스의 HP가 원래는 205거든요 근데 이게 패치를 아까 말했다시피 하드모드가 되어있는 패치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모스의 HP가 310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에요.
보스 같은 경우는 두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최종 보스가 HP가 12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24000, 아니 2만이면 안 되지. 2400이에요, 2400. 자, 신형 방패 알티튜어 요걸 먹으러 왔습니다. 2만이면 진짜 끝장나지 진짜. 2만이면 어떻게 깨야 돼? 보자, 방패를 낄 수 있는 애가 어빈과 루티스밖에 없는데 신 세트는 마력이, 아니 그 마방이 높아지는 세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신쪽이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갖고만 댕기고 나중에 우리 루키어스 한손용 칼 그런 거 껴주게 되면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퀘스트를 해야 되는데 퀘스트는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남? 이게 또 세타 쪽이니, 아 여깄다 여깄다. 흑, 여기까지 따라온 거냐? 녀석들에게는 마법이 통하지 않아. 나는 황금 조각상을 가지고 도망가지. 어, 없어. 황금 조각상이 없어. 너희들 제대로 망을 보긴 한 거냐? 망은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젠장, 어떻게 된 일이지? 황금 조각상이 없는 이상 이 동굴에 머물 이유가 없다. 너희들 계획을 중지시켜. 아, 랜덤 대장. 이렇게 되면 별 수 없지. 해치워. 이름이 랜덤이야. 자, 아무튼 이 도적들은 여기서 나온 몬스터들에 비하면 훨씬 약하긴 한데, 야, 샴실단의 피가 295. 어마어마합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샴실단. 기존의 샴실단 중에 HP가 그나마 많은 애가 그 보스급들.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그런 애들이 아마 한 200 조금 넘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벌써부터 이렇게 강력한 샴실단이 나옵니다. 여기다 한 발, 여기다 두 발. 영전 당한 게임이요? 뭐 할까? 모르겠어요. 생각해봐야 돼요. 어, 요렇게. 어, 역시 어빈. 역시 어빈. 45피스카를 얻었습니다. 황금 조각상은 어디로 간 거지? 도적 녀석들도 모르는 모양인데. 또 라즈베리 냄새다. 설마 하고 생각은 하지만, 지미! 어, 역시 일러 있구나. 과연 누님이야, 우리들을 깨뜨려 보다니. 반신반의했지. 하지만 동굴에서 라즈베리 냄새가 나다니 이상하잖아. 아직도 좋아하는구나. 그거야 뭐, 하루에 3개는 라즈베리 파이를 먹지 않으면 성이 안 차니까. 루키어스, 이 아이는? 옛날에 좀 알던 사이지 모습을 없애는 마법을 쓸 수 있어서 좀 돌봐주었는데, 힘든 마법을 도둑질에밖에 쓸 수 없다니. 지미, 도둑질에서 손을 씻었다고 했을 텐데. 예예, 오늘은 그만두겠어요. 예, 기다려, 오늘만이 아니야, 오늘부터야. 황금 조각상을 보물상자에 되돌려놔. 하지만 이건 고생해서. 지미, 아 예, 당장 되돌려놓겠어요. 예, 돌려놨어요. 그럼 누님, 난 이만. 정말 골치 아픈 녀석이야. 지미가 없었으면 랜덤이 황금 조각상을 가져왔을 거야.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 자, 이렇게 회수를 하면은 의뢰 완료인데, 이럴 거면은 그냥 달라 그러지 왜 넣어놓으라 그래? 자, 아무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냥 달라고 할 것이지 왜 굳이 저렇게 넣어놓으라고 할까. 어, 마나 18 남았으니까 루티스는 살리지 말고 그냥 가자. 현재 가드 하나 쓰고, 지금 루키어스의 상태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 거기다 루티스도 없으니까 현재 가드 하나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짠. 어, 레벨업 이제 한 43 됐나? 마렙 진짜 빨리 오르네. 트윈 무발. 네, 검은 노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빈은 무슨 어빈인가요? 이거 흑마 어빈이에요. 흑마력, 흑마 옵사. 자, 마법이 안 통하는 우리 방탄 오징어에게 이렇게 프레고스트를 날려도 그냥 뭐 멀쩡합니다. 브루스 어빈이요? 아, 어빈 무슨 어빈이냐. 아, 그랬을 때 딱 김어빈이요 그런 드립을 쳤어야 되는데, 아, 아쉽다. 늦었다. 김어빈, 김우빈. 아, 또 드립을 또 독창적으로 쳐야 되는데. 어? 어휴,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두 개. 아, 흑빈이니까 검콩이라고? 네, 그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라일의 물리공격은, 박혔네? 웬일? 안 박힙니다.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박혀버렸네. 자, 막타! 마무리!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랜덤 대장, 저런 애들도 나중에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질 않아요. 한번 도망가고 땡. 일회용 캐릭터. 자, 쭉쭉 나갑시다. 야, 근데 3랑 5까지 일러 예정이 있었다니 충격과 공포다. 그 노가다를 또 하실 거란 생각을 못했었는데, 만약에 또 하시게 되면은 제가 원래는 3, 5를 좀 일찍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걸 다 만드시면은 방송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다렸다가 다 되면 해야겠다. 이왕 어차피 할 거라면. 아, 근데 이 방식이 이 화면 위에다 띄우는 거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신영전 펄을 좀 약간 야매긴 한데, 공식한 거라가 아니고 약간 야매한 거라긴 한데, 신영전 펄도 띄우는 식으로 한글화를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럴라면 진짜 노가다다. 아하하, 그렇긴 하네요. 맞네요. 하는 방법만이라도 알면은 내가 하는데, 그 일반 한글화를. 루티스는 좋은 말로 하면 밸런스형 캐릭터, 나쁜 말로 하면 쓰레기예요. 네, 코더미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밤이시겠죠. 이제 행복하게 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부럽네요. 자, 어차피 얘네들 다 이제 죽고 텐트 쓸 거니까 여기서 죽기 전에 무랩 또는 마랩 요런 거나 최대한 올리다가 죽는 게 좋습니다. 네, 루티스는 셔틀이죠, 셔틀. 매직 베리어 셔틀. 역시 올랐다. 좋아. 네, 안티매직. 마법으로 안티매직, 템으로는 매직 베리어. 네, 7월에 결혼한다고? 진짜요? 그래요? 요즘 들어서 결혼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자, 죽여! 오케이, 이쑤시개로 이쑤셔줬어. 딱 루키어스가 자우백이나 자모스 때릴 때 보면은 이쑤시개로 이쑤셔주는 것 같아요, 되게. 칼도 조금 해가지고 저 입 떡 벌리고 있는데 저기 와가지고 이 살짝 쑤셔주는? 딱 그런 느낌. 그리고 마티 공격도 마찬가지고. 자, 파이어볼! 아, 마지막 마법이 맞질 않았네. 네, 에이, 다는 아니죠. 어쨌든 청첩장은 기다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했다시피 안 친한 분은 솔직히 오바죠, 오바. 자, 텐트 하나 쓰고. 근데 뭐 히마메님 정도면 뭐 되죠, 충분히. 그럴만한 조건이. 딴다라라란 딴딴딴딴다란. 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뭐 약속이 있거나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 결혼이 계속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약간 쪼크였는데, 예, 따르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네, 일단 기다려봐야 아는 거니까 무사히 결혼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즘 주변 사람들이 너무 결혼을 많이 해요. 안 그래도 이제
6일 뒤,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제 베스트 프렌드 한 명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갔다 와야 되는데 요즘 주변에 결혼을 너무 많이 해요. 참 슬픈 일이야. 자, 나머지 하나는 파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길로 와가지고 쓸데없이 몬스터 상대했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는 딱히 결혼 생각은 없어요. 저는 아직은 한다면 좀 더 연애를 하고 싶고, 결혼을 한다 그래도 최소한 4, 5년 뒤에 하고 싶어요, 저는. 아, 무랩은 나중에 진짜 확 올라가는 데가 하나 있거든요? 진짜 막 순식간에 한 대 때릴 때 3렙씩 오르는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올리려고 일부러 안 올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최후반에 굉장한 노가다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자, 왔던 길이기 때문에 역시나 빠르게 가겠습니다. 프레임 스킵을 써가지고 좀 스피디하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라 되지? 무랩을 올려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맞을 때도 좀 버틸 수 있고 편하고 좋을 텐데, 그니까 그렇긴 한데 방송에서는 또 이제 시간적 효율이 나빠가지고 일부러 그 마지막 최고의 물에 몰리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려고 애끼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 아무튼 요 퀘스트 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죠. 보상 받고 이제 나머지 하나, 가르시아씨 구출 요거 하나만 해주면은 바로 선행 퀘스트들과 연계 퀘스트들 또는 전용 퀘스트들은 다 끝내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쪽의 다루인 동굴에 상인 가르시아씨가 납치당했다라고 하는데, 잠깐만, 의뢰인은 어떤 주부인데 남편이 가르시아를 다루인 동굴에 납치해서 가둬뒀다. 그리고 어쨌든 근데 부인은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납치하는 건 범죄는 안 된다, 그래서 구해달라 라고 하는 퀘스트인데, 잠깐만, 다루인 동굴이면 이거 가는 길에 라켈타용을 잡아야 될 건데 아마. 아, 이쪽이구나. 그럼 가도 되겠다. 자, 이것만 하면 이제 이둔을 잡으러 갈 거예요. 네, 바로의 편지 배달 빼놓으신 것 같은데, 바로의 편지 배달? 아, 그 개 꺼? 그 누구야? 앤디 꺼? 그거는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게 또 이어진 게 있었나? 아마 그거를 하면은 그거가 아마 나중에 앤디가 납치당해가지고 어머니가 구출해달라고 하는 그거랑 연계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아마 다른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해서. 아, 예, 잘 자요. 빠이. 네, 이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1둔밖에 안 하고 이둔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둔도 하고 이제 3둔도 하고 4둔도 해야죠. 자, 다루인 동굴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루인.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해요? 아, 자, 이 게임을 좀 좋아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방향으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영웅전설 4를 스피드런을 한번 했었어요. 8시간 내로 깨기 막 그런 걸 한번 했었는데, 실제로 유튜브 가시면은 보실 수 있고, 그때 한번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때 제가 실수를 한 두 번인가 했거든요? 한 30분 이내치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실수를 한 두 번 했는데, 그 외에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최대한 빠르게 했거든요. 그때 해보고 느껴지는 게, 프레임 스킵이나 그런 걸 안 쓰고, 정상적으로 버그나 프레임 스킵 그런 거 안 쓰고, 정상적으로 실수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한다. 그러면 대충 한 이 게임이 7시간 한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걸리겠더라고요. 걸리더라고요가 아니고, 한 7시간 20분에서 7시간 반. 그 정도가 아마 최단 시간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자, 아무튼 동쪽에 있는
다루인 동굴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시아 씨 구출 퀘스트. 요거는 가르시아가 아무래도 그 반들 선생님 퀘스트랑 이어지다 보니까 요거는 할 거고. 아, 예, 버그 가끔 있어요. 아주 간혹? 네, 스피드런 사이트에 올려보는 거 어떠냐고요? 그 카테고리가 아예 없어요. 이런 게임을 스피드런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카테고리가 아예 없어요. 있으면 올렸죠, 제가. 이런 막 RPG 게임 같은 거를 스피드런 하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자, 프레임 스킵을 조금만 쓰겠습니다. 빠르게. 아, 맞다. 이 사이에 난 다루인 동굴에서 나오는 특수템이 있나 찾아봐야겠다. 다루인 있네. 사역 디스트로이, 그 다음에 마봉 기간트 두 개. 사역 디스트로이, 마봉 기간트 둘 다 산길. 딴딴딴다란. 자, 원래 여기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북쪽에 있는 아이템 두 개를 챙겨서 나갈 거기 때문에 북쪽에 잠깐만 들렸다 갑니다. 자, 쭉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 갈림길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수동으로 바꿔놓고 어빈 앞에 요렇게. 야, 많기도 하다. 따란단다란단다라라란. 자, 제일 위험한 이 휴노비우스를 먼저 제거해놓고 뒤에 것들을 다 잡아주면 됩니다. 네, 노양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호쾌계 같은 경우는 HP가 280이에요 좌우백 같은 경우는 220이고요 원래 버전에서는 저 정도로 많지 않죠. 하드 모드이기 때문에 저렇게 많습니다. 도발. 아, 그리고 막간 이용해서 신여웅전설과 우리 구여웅전설의 차이를 또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신여웅전설에서는 그 에류시온을 잘이 만들어줍니다. 정령 잘. 그리고 다른 정령들은 다 조정을 받는데 잘 같은 경우는 사교도들에게 습격을 당하기 전에 구출하기 때문에 잘은 멀쩡하게 있고 칼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구형전을 하면서 이렇게 신형전에서 달라진 점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말해가면서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1분 남았네요. 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차 한 번씩. 오른쪽 아래에 있는 따봉 버튼,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예, 여기 계세요, 지금. 여기 아마 계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키사이드 한 방. 안 죽었네? 웬만하면 라엘 같은 애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또 그러다 죽을라. 옆에도 가야 되니까 일단 잡고, 그리고 123피스카 얻고 사역 디스트로이를 손에 넣었다. 이름이 굉장히 무섭죠, 디스트로이. 그리고 여기에 또 있습니다. 양 사이드에 그냥. 이거는 좀 위험한데 한 칸 빠져서 요게 좋다. 자, 힐러가 두 마리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잡아내야 되는데 못 잡았거든요. 저러면 저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원래 오늘 12시 전까지 이 퀘스트, 선행 퀘스트 다 끝낸 다음에 이둔 잡고, 그 다음에 이둔굴에서 그 성갑이랑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역시 시간이 많이 드네. 역시 영점퍼는 좀 짧게 끝내긴 힘든 게임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네,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원래 딱 그 정도까지만 한 다음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은근히 길어요, 게임이. 그래도 이제 이둔만 딱 잡아내면은 중장 퀘스트들은 다 끝났고, 종장에는 딱 연계된 퀘스트들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한 마리 더 있네? 어디지? 휴노비우스가 왜 하나 더 있지?
아 여기 숨어있구나. 아, 큰일났네. 저거 못잡으면 안되는데. 아무튼 종장 같은 경우는 되게 금방 끝나기 때문에 아마 분량이 별로 없을거고 오늘치만 딱 끝내고 나면은 이 게임도 거의 뭐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추천이요? 그니까 12시 넘어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하루가 참 빨리 가죠. 하는 것도 없고 참 그런데 시간만 빨리 가고 아주 슬픈 일입니다. 121피스카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아이템은 마봉 기간트를 얻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짱세고 귀여운 우리 알챔을 파티에 넣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봉. 근데 댕마업사한테 과연 마봉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있는 거야? 명봉 아니면은 전설의 봉 막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마봉은 왜 있는겨? 백마업사가 마력 높아서 뭐 어디다 쓴다고 힐을 조금 더 잘하고 그런데 쓰라고 있는 거지? 야 이 루티스의 데스케이크는 저 꽃게도 못 잡습니다. 근데 또 그럴 법한 게 꽃게 HP가 무려 180이라서 못 잡을 만도 해요. 기존의 꽃게였으면은 충분하겠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남자가 잠깐 기다려! 이 동굴에 오면 곤란해! 아이 선수의 의뢰를 받고 왔다. 들어가지 않으면 이쪽이 곤란한데. 그래? 그렇다면 이거다! 앗! 비켜 아저씨! 당신! 흐악!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런 아이를 때리다니! 아이? 내가? 미안해요. 우리 바깥사람이 용서해줘요. 사실은 상냥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가르치아라는 상인에게 심한 짓을 당해서 성격이 좀 안 좋아졌어요. 혹시 의뢰인이신가요? 자, 의뢰를 받고 온 어빈씨다. 이렇게 통성명을 하고 당신 무슨 얘기야? 가르시아 씨를 구해주도록 알선소에 부탁을 했다. 뭐라고? 저런 녀석을 구해달라고. 아야야야, 놔줘! 아무리 나쁜 녀석이라도 동굴에 가둬두면 당신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관 봐! 자,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순 없다고요! 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미 이 전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범죄자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르게 예를 들면은 어떤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남자가 남편이 어떤 한 아이를 납치했어. 아이를 납치해서 이제 가둬두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저런 짓을 하다니 그래도 우리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아이를 구출하는 건데 그런다고 이제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그런 퀘스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바로 경찰 역할이죠. 사건을 해결하는.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 이제 피해자 쪽에서 신고를 안 하겠다 이런 요구를 딱 드러내면은 받아내면은 그럼 모르겠는데 그럴 리도 없고 사실은 아내의 새 출발을 위한 무서운 계략. 아니 그럴 게 뭐가 있다고. 자 오징어 주제에 제 공격을 피했습니다. 감히 건방지게 오징어 주제에 단단단다란다란단 단단단다란다란단 단단단다란다란단. 오징어 HP가 15가 남았는데 이거 15를 못 깎습니다. 이거 이렇게 남죠.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리고 여기서 때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루커스를 길막해버리는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와버리면 루티스가 너무 맞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위험한데. 자 라엘 잘 버티네. 루티스도 버텨냈고 자 혹시 모르니까 어빈을 퇴각시켜 놓겠습니다. 얘네들이 다 전멸하면은 바로 그냥 게임 오버가 돼버리기 때문에 한 명을 빼놔야 그래야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겠죠.
제가 이 영웅전설 시리즈를 너무 많이 방송에서 울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걸 하면은 별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도 그렇고, 암튼 요번 영웅전설 시리즈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요번 가가부가.